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힘을 기르자, 나가자, 도산 안창호의 리더십과 일화입니다. 안창호가 17살 때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일본군과 청나라군이 전쟁하는 것을 본 그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죠. 일본과 청국이 왜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싸우는가? 그들이 우리 국권을 무시하고 싸움판을 벌이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고 이름만 있는 조선. 그렇다. 힘이다. 힘을 기르자. 먼저 힘을 길러야 한다. 안창호는 힘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세계 열강 사이에서 독립을 집행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찾아 길러야 된다고 본 것이죠. 또한 대중의 패배 의식을 계몽하여 자주적인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열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안창호는 바로 그 힘이 민족 개개인의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결의 전체가 신음하고 있던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동포들에게 민족혼을 깨우치고 미래의 희망을 북돋워주는 강연 여행을 하였고 도산 선생의 강연은 조용한 음성으로 청중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며 용기를 북돋워주는 명강연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강연이 끝날 때면 반드시 치르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청중 모두가 일어나 오른손 주먹을 굳게 쥐고 세 차례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를 합창하곤 하였습니다. 도산 선생은 이를 선창하기 전에 먼저 그 의미를 설명하였는데요. 나가자는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줄인 말임을 설명하시고는 먼저 자주 독립하는 나라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세우자는 뜻으로 나가자라는 구호를 힘있게 합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당했을 때 경성지방법원 검사의 신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검사, 너는 독립운동을 계속할 생각이냐? 안창호, 그렇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먹었고 잠을 자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잤다. 이것은 나의 몸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검사, 너는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안창호, 대한의 독립은 반드시 된다고 믿는다. 검사, 무엇으로 그것을 믿느냐? 안창호, 대한민족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이 독립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대한이 독립할 것이요.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검사, 너는 일본의 실력을 모르느냐? 안창호, 나는 일본의 실력을 잘 안다.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지닌 나라다. 나는 일본이 무력만한 도덕력을 겸하여 가지기를 동양인의 명예를 위하여서도 원한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이익이 아니될 것이다. 원한품은 2천만을 억지로 국민 중에 포함하는 것보다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으로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복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리까지도 위하는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론이 여러분이시여, 오늘 대한사회의 주인 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자기 민족사회가 어떠한 위난과 비운에 처하든지 자기의 동족이 어떻게 못나고 잘못하든지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던 일을 몇 번 실패하든지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 민족사회의 처지와 경우를 의지하여 그 민족을 건지어낼 구체적 방법과 계획을 세우고 그 방침과 계획대로 자기의 몸이 죽는 데까지 노력하는 자가 그 민족사회의 책임을 중히 알고 일하는 주인 위에다. 1925년 1월 25일 동아일보에 실린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글 주인인가 여인인가 입니다. 요즘 일본 아베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와중에 나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의 요점은 힘을 기르자, 나가자, 도산 안창호의 리더십과 일화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라의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나가자!